전화가 와서 미안해요. 네. 자, 그래서 let's 지금 이제 채연이가 알아야 된 거야. 2과에서 7후에서는 뭐를 꼭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let's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우리 같이 뭐뭐를 합시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 채연이가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걸 응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우리 달리기 하자. 우리 뛰자. 그러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선생님이 여기다 let's 뒤에 뭐뭐 하다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우리 같이 뭐뭐 하자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달리다가 뭐였더라? 그렇죠. 그럼 우리 뛰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Let's run. 우리 놀자 하고 싶으면. Let's play.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채연이는 이과를 통해서 친구들한테 우리 같이 뭘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배우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좋은 생각이야. 뭐 이게 다양한 표현이 있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한세 가지 정도 나와. 뭐 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하자라는 표현으로 뭐가 여러 가지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Good idea 이런 게 있었죠. Great idea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좋은 생각. 이거 하자라는 표현이 뭐뭐 하자. 누군가 채연이 친구가 뭐 하자 했을 때 Great 이렇게 하면 그래 같이 하자라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 샌드위치 만들자. 자, 샌드위치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이런 거 붙어 있죠. 그래서 샌드위치가 아니고 샌드위치 즈 해줘야 돼. 됐습니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야. 샌드위치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있죠. 한개 만들재, 여러 개 만들재, 여러 개 만들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Let's make sandwiches. Let's make sandwiche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훌륭한 생각이야. Great, 또 되고. Good idea. 좋습니까? Great.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쿠키 만들어 보자. Richard, let's make cookies. Let's make cookies.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야. Good idea 해도 되고 Great 그렇지 Good idea.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단어 세트에서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는 Breakfast Breakfast. 하는 방법 자, 여기까지가 얘가 에 돼서 bread에 bread. 그러면 break. 그다음에 first. 오케이, 채연이 쓰기 연습했어요? 연습공책에 했어요? 안 했어요? 선생님이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해야 됩니까? 응? 하세요. 지금 채연이가 부족한 게 다른 거 잘하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것도 있겠죠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럼 잘하는 건 하던 대로 계속하면 되고 잘 못하는 건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선생님 생각할 때 채연이는 학년에 비해서 쓰기가 조금 부족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쓰기 연습을 꼭 해야 돼. Breakfast. 지금 시험에서도 breakfast를 잘못 썼어요. R을 빼먹었어. breakfast를 썼어. breakfast. 리얼 소리가 없었어. 계속해서 쿠키. 오케이. 쓰는 방법.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가 자숙도 거의 다 틀리잖아. 여기에 쿠키 할때우 소리는 오오가 우 되는 거 배웠잖아. 쿠, 그 다음에 키읔 소리 크, 아이가 이 쿠키. 채연이가 얘기한 거하고 실제 스펠링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오케이. 쓸줄 알아야 될까요? 쓰지 못해도 상관없을까요? 채연이가 생각할 때 나는 쓰기 실력이 좋은 것 같아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때요? 태연이 쓰기 잘해요? 스펠링 틀리지 않고?
생각할 때난 쓰기 연습을 해야 될것 같다 하면 연습공책에 꼭 쓰세요. 귀찮더라도. 귀찮아서 안 하면 나중에 더 많이 해야 돼. 지금 요만큼만 하면 될걸 나중에 이만큼 해야 돼. 중학생 되면은 알잖아. 최현이도 중학생 되면 영어 더 어려워지는 거 알죠? 그럼 지금 쉽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부터 연습해야 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sandwich 샌드위치 쓰는 방법은 S A N I send to we she 다시 틀렸습니다. 샌드위치 계속해서 뭐죠? Great 쓰는 방법은 G 뭐뭐? L 아 E R 아 G G E A T. 자, 아까 전에 breakfast도 그렇고, great도 그렇고, 계속해서 아까 전에 breakfast를 시험지에 이렇게 썼거든? 리을 소리 어디 갔냐? 얘도 마찬가지. 리을 소리 어디 갔냐? 또 틀렸어요. 어떡해요? 하나도 지금 뭐 맞은 게 Great. 없어요, 지금. great.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샌드위치 쓰는 방법은 오케이. 아유, 아깝게 또 틀렸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Sandwiches. Sandwiches. 그래서 저녁 식사. Dinner 쓰는 방법. 오케이. D-I-N-N-E-R. Dinner가 아니고 D 어 소리 넣어줘야죠. Dinner. 볼게요. 또 틀렸습니다. Dinner. 오케이. 계속해서 생각. 아이디어 쓰는 방법. I then 뭐? D E R I D E A idea. 아이디어.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뭐뭐 하자. Let's 쓰는 방법. 오케이. 어퍼스트로피라 해요. 이걸 보고 점 찍고 S 오 맞았다. Let's. Let's. 오케이. 점심 식사. Lunch 쓰는 방법. 오, 맞았다. Launch. Lunch. 오케이, 두 개째. 다음 만들다. Make 쓰는 방법. 오케이, 맞았다. 세 개째. Make. 오케이, 그러면 10개 중에서 3개 맞고 7개 틀렸어요, 스펠링이. 됐습니까? 그럼 채연이가 생각할 때 채연이는 쓰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때요? 필요 없어요. 나중에 중학교 가서 많이 할 거예요. 오케이. 채연아, 선생님이 중학교 때 네가 익혀야 될 단어들을 중학교 하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네가 5학년에 맞는 스펠링을 쓸수 있는 것보다는 더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걸 하려 그러면 이게 중1들이 배우는 단어들이거든요. 이런 거 interested, light up, bright, swallow. 이것들이 중1들이 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후년이면 태연이도 이런 것들을 읽고 쓸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채연이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 연습 공책에 쓰면서 소리 내면서 익히라는 거야. 응? 채연이 중학교 가서 영어 시험이나 수학 시험이나 이런 것들 시험 잘 치고 싶어? 잘 치기 싫어? 응? 잘 치고 싶죠? 아닌가요? 응? 어때요? 시험 못 치고 싶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잘 치고 싶으면 그에 맞는 노력과 연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 눈에 보이거든? 왜냐하면 선생님 초등학생도 가르치고, 중학생도 가르치고, 고등학생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면 초등학교일 때, 5학년일 때, 이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면 나중에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오겠다. 중학교 되면. 이런 게다 보이거든? 근데 나중에 채연이가 중학교 돼서 지금 그대로, 지금처럼 그냥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나중에 중학교 때 시험 치고 울것 같아서. 응? 최현이 울기 싫잖아. 그쵸? 그러면 지금처럼 하는 것보다 더 해야 되겠다고 선생님 생각하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최현이한테 하라고 하는 게 뭐냐? 소리 내면서 연습공책에 쓰라는 거야. 응?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 10개 중에 3개 맞고 7개 틀렸어. 다음번에는 몇개 맞출래요? 5개?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5개 맞추는 게 목표예요. 스펠링 풀리지 않고. 알겠습니까? 오케이.